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분의 동시효과 들어가겠네요. 코스피는 1814선이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닥은 609선을, 608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심수빈 연구원과 서상현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증시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한국 증시 이제 전일 국제유가 하락과 미국 코로나 사망자 수 증가 여파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하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탈리아에 이어 미국에서도 경제 재개를 좀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영향으로 코로나 피해 기업들 중 일부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제한을 했고요. 국제유가가 좀 시간 외로 5%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점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는 이제 오후 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개인은 순매수세에 계속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 좀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순매수세를 보인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증권과 은행 등 일부 금융업종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고 반면 이제 종이 목재, 통신업, 건설업종 등에 대해서는 좀 강세가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이제 1.3원 하락한 1219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이제 전일 달러 약세를 반영해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 증시가 약세를 좀 보이면서 하락폭을 되돌렸고요. 내일 금통위와 이제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긴급 회담을 앞둔 경계감에 약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 일들이 많네요. 옵션 만기일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수급적인 흐름으로도,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예전엔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또 민감하게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들이 많군요. 이벤트가 많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지수가 상승하기는 또 이것저것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 증시는 어떤가요? 사실 오늘 우리 증시에는 중국 소비주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네, 금일 이제 중국 증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항공기나 호텔, 의류 조선 등 일부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제한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점도 낙폭을 좀 제한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을 했고요. 테마별로 살펴보면 5G, 광대역 속도 향상, 또 온라인 게임 테마 등의 좀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최근 강세를 보였던 돼지고기나 농촌 활성화, 태양광, 셰일가스, 2차 전지 등의 테마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 예, 지금 제일 궁금한 거 바로 질문 드릴게요. 왜 갑자기 선물이 이렇게 막 출렁여요? 그러게요. 예, 이슈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간단한데. 파는 사람이 많아서. 네, 죄송합니다. 정답이시네요. 네. 일단은 이거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 증시 상승 요인들, 그러니까 오전까지는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상승 요인들이 경제 재개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던 점이 특징이었고, 그것 때문에 뭐 미증시가 상승을 했었는데, 그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선반영 그렇죠. 됐잖아요. 네. 이탈리아라든지 트럼프 발언, 그다음에 물론 이제 장중에 뭐 다른 이제 문우신이나 커들로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와 관련 코멘트로 인해서 미증시가 상승을 했어요. 오후 들어서 하락한 요인 두 가지였죠. 하나는 뉴욕 쪽에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는 거, 사상 다시. 최고치 네. 경신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합으로,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고점 대비로는 3% 넘게 빠진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오늘 봐야 되는 거, 결국은 선반영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제 우리나라 그 마감 끝날 때쯤 미국이 한 2% 정도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당연히 1% 정도는 빠져야지 하고 빠져 시작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을 주죠. 별거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세를 좀 보이긴 했었지만 결국은 개별 종목 장세였어요. 시장이 별로 안 움직이고 중국 소비주 뭐 그다음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어제 미증시가 그랬거든요.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2차 전지 업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 그런 테마주들이 이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이때부터 왜 올랐냐면 네.
어제 미증시 하락 요인 국제 유가 있죠. 유가가 이때 튑니다.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예. 국제 유가는 이때 네. 이미 뛰기 시작해서 한때 6% 넘게 강세를 좀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3시 정도부터 해서 빠집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시각이니까 3시 정도에 갑자기 훅 밀렸다가 다시 훅 갔다가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분을 축소했죠. 네. 미국 해외 선물, 시간의 선물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움직였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거에 의해서 그 전에 올랐기 때문에 이때 사실은 국제유가가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3% 4% 정도 상승을 하다가 네. 이때 더 튀어 올라갑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 에너지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일부가 완화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소는 아니거든요. 그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반등을 줬던 거.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3시 정도부터 갑자기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지금 한 7% 6.8% 거의 7%까지 올라갔다가 뭐 4% 그러니까 3% 4%씩 막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오펙의 회담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지금 상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사람은 사는 거고 나쁘게 보는 사람은 파는 거고 그렇게 어저께 EIA가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 야, 우리 미국은 자유 경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하면 국제 감소한다고요? 공급 감소하니까 우린 그렇게 해서 감소할게. 러시아는 안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그 감산 그거를 의지로 표명하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고 있는 도중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이 맞는 거죠. 미국의 감산이 된 거잖아요. 근데 EIA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보고서 말고 인용돼서 이제 보고서에 그 보도가 된 내용은 뭐냐면 EIA는 OPEC 뭐 여기에 성사될 거라는 소식들이 많은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결국은 뭐냐면 거기다 또 하나가 있죠. 심수민 옆에 있는 심수민 연구원이 지난번에도 국제유가 그 월간 전망 이런 거 계속 말을 할 때 나온 내용들.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죠. 근데 공급 감소해봐야 수요가 너무 없어. 너무 없어서. 네. 그래서 공급 과잉이 계속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 하루 1000만에서 1500만 배럴 감산해봐야 의미가 없다. 2천만 배럴 이상은 해야 된다. 2천만 배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사우디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나 EIA 말대로라면 국제유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지금 현재 만약에 감산에 합의를 하면 4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감산에 실패하면 그 10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전망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래 그 감산을 합의하자 그래서 미국도 감산하는데 감산 합의를 했어요. 감산이라기보다는 쿼터제거든요. 쿼터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쿼터를 내리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제유가 올라가면 미국 기업들은 또 살아나잖아요. 또 살아나면서 증산하겠죠. 네, 그렇죠. 그럼 또 늘어나겠네요 공급이. 그건 문제가 좀 있죠. 이런 순환이 계속 최근 나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는 그 감산 나 우리 안 할래. 그 얘기도 있었으니까 네, 발표를 했어요. 차라리 구조조정 하게끔 놔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맞아요. 이런 속내도 많이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쉐브론 같은 경우는 셰일 기업들 인수에 지금 막 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버려 버리니까. 그 엑소모빌이 그 지출 30%를 줄여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거 줄이면서 배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저께 장중에 7% 넘게 급등을 하긴 했지만 물론 국제유가 빠지면서 1.9% 하락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간이 가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코로나 관련된 코멘트를 옆에 앉아 있는 심수빈 연구원이 이제 국제유가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버틸 수 있는 게
2, 3년 갈 수 있다. 러시아는 버틸 수 있다고 했어요. 사우디는 네. 좀 단기적으로 네. 그치겠죠. 근데 더 문제는 셰일 기업들이 먼저 망가지겠죠. 그 러시아가 그걸 노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진 않죠. 그럴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국제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를 하고 있는. 사실은 장중에 미국이 40만 건이 넘었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급증을 하고 있는 사람. 물론 이제 정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확진자보다는 사망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다음 주에는 3만, 지금 현재 12,000명, 13,000명인데 다음 주에는 3만 명, 4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포심리는 더욱 격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벌써 경제 재개를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또 CDC가 오후 들어서 이 상승을 할 때 또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네. CDC가 이제 미국의 거리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이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시킬 네. 수 있다. 이런 코멘트로 또 난리거든요. 그럼 그것도 긍정적인 요소.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그러다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중국이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우한에 지금 해제를 했는데 그러다가 또 더 많아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그게 이제 공포심리인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치료제만 나오면 백신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지만 치료제만 나오면 걸리면 약 먹으면 되니까. 이게 범용약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먹으면 되니까 우리 아프면 진통제 먹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제만 나오면 이제 이러한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나올 길레드 사이언스의 그 램데시빌 예, 예. 그 임상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관건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뭐 당연히 이제 아 그래 좀 지금은 이제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가 이게 범용 이 지금 현재 비상사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몇 개월에 걸쳐서 올해 겨울이나 돼야 상용화가 아니라 이게 규정과 법률을 다 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5, 6월이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 여름휴가 갈 수가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좀 가장 셌던 이슈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나왔던 그 항체와 관련 종목들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제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많이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감 결과는 좀 장막판에 좀 많이 밀렸네요. 잠시 후에 좀 알려드리고요. 내일 저녁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